네, 안녕하세요. 더블헤드의 V 강창성입니다. 이번 QR 이론에 담을 내용은요,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역행렬 관련된 정의와 역행렬이 어떻게 정의되는가와 그 다음에 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까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행렬은요, 행렬에선 나눗셈이 없죠. 그죠?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곱셈을 원활하게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역행렬의 성질을 잘 활용해야 돼. 그치? 그래서 역행렬에 수학에서 늘 중요한 것이 늘 정의잖아요. 그래서 역행렬 한번 정의해보면 다음 것 같아요. 행렬 A가 있습니다. A에다가요, X를 곱했더니, 또는 X에다가 A를 곱했더니 뭐가 나와? 단위행렬 2가 나와. X에다가 A를 곱해, A에다 X를 곱해, 이렇게 곱했을 때 2가 나올 때, 이때 요 X요, 곱해서 2가 나오게 하는 행렬, 요 X가 바로 뭐다? A의 역행렬이에요. A의 inverse, X. A의 inverse가 바로 뭐다? X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알겠죠? 대체 한마디로 뭐야? 곱해서 단위행렬이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행렬 X가 바로 A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거는요, 역행렬과 관련된, 이거 뭐야? 선생님이 일단 교환법칙 4대 테마 할 때, 교환법칙 할 때 얘기했었죠?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해. 누구와 누구는요? 해당하는 어떠한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 사이에는요, 교환법칙이 늘, 언제나, always, 항상 성립한다는 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알겠죠? 여하간에 A인버스가 이렇게 이 위치에 해당하는 X다라고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QR에는 역행렬의 정의와 더불어서 역행렬 구하기까지인데요. 역행렬 구하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구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해요. 성질은 다음 QR에 담도록 하고, 역행렬의 정의와 구하기까지. 자, 1번, 2번 두 가지가 있단다. 그렇죠? 1번. 1번은요. 문제에서 행렬 A의 성분들이요, 2차 정사각 행렬에 성분들이 이렇게 A, B, C, D 주어져 있을 때야. 그렇죠?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다면은요, 역행렬은 공식 A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1번. AD마 BC요. AD-BC가 0이 아닐 때야. 이때. 두 번째로요. AD마 BC가 얼마입니까? 0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AD-BC, 이걸 행렬의 판별식 디터미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2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AD-BC에서요. AD-BC가 0이 아니면요, A 인버스는 공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D-BC분의 1 해놓고요. AD는 자리를 바꾸고요. BC는 부호를 바꾸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 조금 긴데,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할 공식이야. 언제 AD-BC요, 이 분모가 0이 아닐 때는요, 저 행렬 A의 역행렬은 어떻게 돼요? 예, 역행렬은 여기까지 쳐줄까? AD-BC분의 1 한 다음에 AD는 뭐 하는 거야? 자리를 바꾸고 BC는 부호를 바꾸는 거다. 그쵸? 이렇게 역행렬이 정의가 됩니다. 이 증명 과정은요,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행렬 A가 A, B, C, D가 있죠? 잠깐 구하는 방법만 논하고 갈게. 귀찮으니까. 봐요. 지겨워요. 그쵸? 봐요. 이런 거야. 우리가 찾는 A의 역행렬을요, X, Y, Z, W라고 할까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단위행렬 얼마가 나? 단위행렬 곱한 결과 1, 0, 0, 1이 나오는 단위행렬이 나오는 그러한 X, Y, Z, W를요, A, B, C로 표현하는 거란다. 그쵸? 그래서 봐. 1행 1열은 1이야. 1행 2열은 0이야. 2행 1열은 0이야. 2행 2열은 0이야. 1이야 한 다음에 이제 미지수 몇 개예요? X, Y, Z, W가 변수인 문자고, 식이 몇 개 나와? 4개가 나온단 말이지. 따라서 X, Y, Z, W를 연립해서 풀어주면은요, A, B, C, D로 X, Y, Z, W를 표현할 수 있다. 그 표현된 결과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됐어. 다시 한번 이렇게 곱해서 곱한 결과 1이야. 곱하면 0이야. 2행 1열은 0이야. 2행 2열은 1이야. 따라서 식이 몇 개 나와? 4개. 우리가 모르는 변수인 문자도 X, Y, Z, W 4개. 알겠냐? 그 4개를요, A, B, C, D는 상수 처리하고요, 숫자처럼 취급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은요, XYZW를 ABCD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렇게 나타내 정리한 게 바로 이 공식이야. 그러니까 암기하세요. 맨날 이렇게 구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행렬 A가 A, B, C, D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AD-BC가 0이 아닐 때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때 역행렬은 AD-BC분의 1 자리 바꿔 부호 바꿔 끝. 그런데 아까 행렬 A의 A, B, C라는 행렬에 AD 빼기 BC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요, 이때는요 A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란다. 알겠어요? 존재하지 않아. 당연히 존재하지 않으니까 구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됐죠? 자, 역행렬의 정의는 곱해서 단행렬 2가 나오는 그러한 행렬인데 역행렬 어떻게 구해? 2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져 있다면요 AD-BC가 0이 아니라면 공식대로 샤샥 넣어줘서 구해주면 되겠고, AD-BC가 0이면은요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1단락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암기하고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문제는 몇 번이냐면요 2번에 역행렬 구하기 2번에 있다. 그렇지? 별표 3개 빠바박. 워낙 중요하고요 자주 나오기도 하고 매우 중요해. 그렇죠? 볼까요? 자, 구하기 2번은 다음 같아요. 이번에는요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행렬식이 주어져 있어. 뭐라고요? 행렬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문제에서 덩어리의 인버스를 요구했어. 알겠냐? 행렬식이 주어져 있는데 뭘 요구했다고요? 행렬식이 포함된 어떤 AB 그런 행렬에 관련된 또는 뭐 AB가 짬뽕된 그런 덩어리의 역행렬의 존재 유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또는 존재한다면 구해봐라, 이런 것들을 물을 수가 있는 거거든. 언제? 행렬식을 하나 줘놓고 역행렬이 있냐 없냐 라고 물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잠깐 알아볼까?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뭡니까? 덩어리, 파란색 덩어리 인버스거든. 자, 수학을 잘 하려면요 덩어리를 잘 볼 줄 알아야 돼. 봐, 덩어리를 잘 볼 줄 알아. 여기 봐라. 덩어리의 인버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요거 쓸까요? 덩어리 곱하기 x가 2야. 이 x가 바로 덩어리의 인버스죠. 그죠? 덩어리 곱하기 x가 2야. 바로 이 x가 덩어리의 뭐다? 덩어리에 써줄까? 인버스라고. 됐습니까? 따라서 저 형태 그대로, 수학은 형태대로 갖고 오는 거야. 내가 덩어리의 인버스가 궁금해? 덩어리 갖다 놓은 다음에 잡히니 곱하기 얼마입니까? 여기 잡혀? 괄호에서 주어진 행렬식에서요 단행렬 2를 제외한 나머지를요 차수 높은 것부터 샤방샤방 먹어나가봐. 먹어나서 별 한 다음에요 그럼 뭐가 남아? 단행렬의 실수배가 남거나 안 남거나. 알겠냐? 단행렬의 실수배가 남거나 안 남거나 라고 했을 때 이때 요렇게 쓰레기 처리 단행렬의 실수배가 남았다면요 예! 그러면 땡글뱅의 역행렬은 존재하는 거야. 왜? 여기 있던 K 실수배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잖아. 넣어볼까? K를 나눠주면 이렇게 K분의 1 샥샥 해주면 이 형태까지만 오면 잘 봐요. 덩어리에다가 K분의 1 별을 곱했더니 2가 나왔어. 단행렬 나왔어. 누가? K분의 1 별이 바로 덩어리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1단락. 그쵸? 이 2번은요 워낙 중요합니다. 워낙 중요하고요. 행렬 기역 니은 디귿 진입 판정 문제나 또는 역행렬 구할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할 때 일반적으로 특별한 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역행렬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원리를 익혀두시고 어떻게 한다고? 덩어리 인버스가 필요해? 덩어리 갖고 온 다음에 바로 해주고요. 행렬식에서 단행렬 2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먹어치우고 단행렬은 쓰레기 처리, 실수배 거기까지만 오게 되면요 역행렬 무조건 존재하는 거죠. 연습 하나만 보고요. 더 자세한 많은 문제 풀이는요 이제 이번 이론 QR코드에 따르는 문제 풀이 QR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봐요. 행렬식 이렇게 써요. AB 뭐 AB 더하기 할까요? EA 더하기 얼마입니까? EA 뭐 이 정도 할까요? EA 플러스 얼마입니까? 5이요? 5이퀄 0행렬 뭐 이런 행렬식이 주어져 있어. 이때 그냥 간단하게 A 인버스는 뭐니?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뭐예요? 또 A 역행렬 구해봐라 이렇게 물었다면요 간단하게 솔브하기를요 문제에서 지금요 A의 역행렬 물었죠? A 역행렬 물었죠?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A 떡하니 갖다 놓고요 괄호한 다음에 어디까지 먹어주면 되는 거야? 주어진 행렬식에 단행렬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있던 문자요 AB, EA 자 여기 있는 것까지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요? B 있으면 좋겠죠? AB 됐잖아. 그쵸? 됐어. 다음에 더하기 EA가 있어야 되겠다. EE 괜찮아. 봐요. AB 더하기 EA 됐잖아요. 그렇죠? 다 먹었네 깔끔하게. 얘가 곧 얘야. 끝났어.
5위는요, 저리가 마이너스 5위 됐어요. 일단 이 상태에서요, 행렬의 역행렬은 항상 존재합니다. 왜요?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죠? 그래요? 따라서 결론 한 번 더 써볼까? 따라서 A 곱하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B 마이너스 5분의 2 E가 단위가 2니까 누가? 얘가 바로 뭐다? 우리가 찾던 A의 인버스다. 왜? 얘랑 얘랑 곱해서 2 나왔잖아. 알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것이 A의 인버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타 여러 행렬식에 대해서요, 어떤 덩어리에 역행렬을 물었다. 이 역행렬의 존재 유무, 존재할 때는 구하는 방법은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고, 자 이번 QR 마무리합니다. 이번 QR 여기까지야. 다시 한번 뭐 배웠어요? 4대 테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역행렬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다. 그렇죠? 역행렬의 정의 어떻게 된다고요? 역행렬의 정의 형태를 익혀 곱해서 단위행렬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역행렬 관계에 있는 거다. 즉 A는 X의 역행렬, X는 A의 역행렬, 서로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는 거야. 역행렬 관계에 있는 순간에 정의에 담겨져 있잖아요. 늘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역행렬을 구할 때는 두 가지 우리가 섭렵, 습득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방법. 자, 역행렬 구하라고 얘기했어.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로 주어져 있다. 이때 AD-BC가 0이 아니라면, 에디마 BC가 0이 아니라면 역행렬 존재해. 그때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에디마 BC분의 1, AD는 자리 받고 BC는 부호가 반대로, 알겠냐? 이렇게 공식에 따라 구해주면 되겠고, AD-BC가 0이면 역행렬 존재하지 않는 행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행렬도 AD-BC가 0이 돼버린 순간에 역행렬은 무조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다음, 2차 정사각 행렬이 아니라 문제에서 행렬식이 주어져 있어요. 행렬식이 주어져 있고 덩어리에 역행렬 구하래. 어떻게 한다고? 덩어리를 떡하니 갖다 놓고, 형태 그대로 덩어리 떡하니 갖다 놓고 괄호해서 어디까지 먹어주는 거야? 행렬식의 문자열까지. 단위행렬의 실수배, 단위행렬은 쓰레기 처리. 알겠어요? 쓰레기 처리해서 역행렬의 존재 의무와 또 뭡니까?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구할 수도 있어야겠다. 이번 QR은 여기까지입니다. 예.